오는 17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전통시장 상권을 살리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설맞이 장보기 행사는 성주군 전 공직자와 기관단체가 참여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 설명절에 사용할 제수용품을 구매하며 전통시장을 찾은 주민들과 함께 따뜻한 정과 인심을 나누었습니다. 성주 전통시장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시장으로 1800년대에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후 1887년 정기시장으로 개설되어 지역 경제에 큰 축을 담당해왔고 2015년 시설 현대 사업과 주차장 건립을 통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오세문 시장 상인회장은 코로나19와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주시장을 찾아주시는 고객들께 감사드리며 더 좋은 상품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의 명소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병한 성주군수는 이번 설명절에는 전통시장에서 따뜻한 정과 추억을 느끼시길 바란다라며 움츠러든 경기 탓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군민들이 행복한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